스카파바크를 처음 만들 때도 저부터서도 아, 그걸 뭐하러 시작을 해요? 그거 그냥 중학생 때부터 해야 되는 거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학생들의 눈빛이 유기견, 유기묘의 눈빛이었어요. 나는 이미 끝났다, 그러니까 난 버려졌다라는 표정들이었는데 되게 마음 아프고 화가 났어요. There's a new girl group in town, but it's not your everyday K-pop gig. Meet A+, a 7-member girl group comprised of students from the Department of K-pop at Hoan University, put together by Shinyana, a member of ballad and R&B quartet Big Mama, who is also the dean of the K-pop department. Aiming to be the A+ of K-pop, the band dropped its first song, Candlelight, on March 2nd to bring a warm ray of light to the K-pop scene. This is the second project to come from the school's Department of K-pop following the debut of girl group ATSER in 2021. Professor Shin and the members of A+ sat down for an interview with the Korea Jungang Daily to talk more about their unorthodox debut and plans for the future. We are K-pop and girl group.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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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이 교과 과정을 짤 때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넣었어요. 대중분들도 그럴 거예요. 이미 한 20살 된 애들은 무슨 큐바박한가?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는데, 그래서 1, 2학년 때는 사실 플레이어로서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나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플레이어로서 하는 수업 위주로 진행이 돼요. 실질적으로 연기를 배운다든지 노래, 춤 이쪽 위주로. 3, 4학년이 들어가면 창작하고 조금 더 전공을 확장시켜서 뮤지컬도 한 번씩 배워보고, 그리고 영상을 만들어 본다거나 기획을 해본다거나 녹음을 해본다거나 뭐 이런 수업들을 진짜 확장을 시키거든요. 그냥 K-pop 아티스트가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짜놓은 커리큘럼이라서 꼭 아름답고 환상적인 미래만 꿈꾸는 거는 아니고요. 네, 굉장히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한 거라서 허무맹랑한 교과 과정은 아닙니다. 퍼포먼스 크리에이티브라는 수업이 있어요. 저희 호원대 실용과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친구들이 이제 노래를 쓰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 학과 친구들이 팀을 이뤄서 춤이라던가 노래 이런 거를 완성을 시켜서 이제 무대나 영상으로 이렇게 완성본을 이렇게 딱 만들어내는 그런 수업을 지금 진행 중이고 있는데요. 다른 학과랑 함께 할 수 있다는 점도 되게 새로운 것 같고, 다른 그룹이나 노래들을 카피하거나 이제 따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내고 뭔가 창작해낸다는 그런 수업이 굉장히 저에게 이색적이고 매력적인 수업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필라테스랑 발레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저희가 K-POP만 생각하고 학교에 왔었는데 막 필라테스랑 발레 같은 것도 있으니까 K-POP 학과에 조금 안 어울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배워보니까 또 필요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유연성이 필요로 한 동작을 할 때 좀 더 수월하게 잘 되는 것 같고,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정말 필요했던 과목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첨언하자면 그냥 K-POP 아티스트들이 기초적인 체력을 가지지 않고 바로 K-POP 댄스를 시작하다가 30대가 되면 건강에 무리가 오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무릎이 나간다거나 어떤 관절이 안 좋아진다거나. 근데 그런 기초적인 기본적인 자세, 노래를 할 때도 기초 발성이 중요한 것처럼 기본적인 거를 배워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필라테스나 발레 같은 거를 넣어서 했는데 남학생들은 굉장히 싫어했죠. 고학년들 중에 또 뭐 3, 4학년 수업 중에 할 말은 없어요? 저희 때는 오디오 에디팅이라는 수업이었고, 지금은 현재 DAW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녹음을 해서 그 음원본을 수정하고 뭐 믹싱하고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거여서, 저희가 추후에 회사에 입사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미래를 생각해서 더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다. 처음에는 오디션을 봤다가 댄스 교수님한테 추천을 받았어요. 그 안에서 보컬 이제 테스트를 좀 했죠. 두 가지를 다 잘하는 학생들을 선발한 거예요. 그리고는 얘가 왜 안 하지?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좀 환이나 지연이나
제가 너 왜 안 하니? 찔러가시고 설득해서 시키고 소연이도 이미 이제 리스트에 있었는데 복도 지나가다가 이제 복도 캐스팅인가? 복도 캐스팅. 일단 저는 제가 이 학교를 들어오게 된 계기가 아찔의 선배님들을 보고 들어온 계기가 엄청 컸단 말이에요. 아 저렇게 나도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때 정말 너무 벅차고 약간 안 믿겼어요. 처음에 교수님께서 먼저 아, 그 표정이었구나. 이해가 안 갔어. 하기 싫은가? 아니, 교수님께서 먼저 제안 주셨을 때 엄청 기뻤고 또 이렇게 다양한 선배님과 동기들과 하다 보니까 너무 뜻깊었고 정말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았어요. 신교수님의 A+들인 거예요. 그렇죠. 제 개인적인 아주 정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감동. 저희 이 지역이나 뭐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무대를 많이 경험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음원 이제 냈는데 이거 가지고 많이 좀 활동하다가 뭐 미래는 만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당장 뭐라고 환상적인 꿈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현실에 맞게 최선을 다하고 캔들라이처럼 그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뭐 데뷔도 하고 뮤비 촬영도 찍으면서 되게 많은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개개인적으로 어떤 게 더 잘 맞고 어떤 게 더 즐겁고 행복한지에 대해서 찾아가는 시간인 것 같아서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그게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저희 아플러스 멤버들 모두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음악을 포기하지 않고 되게 오래 행복하게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이나 이런 예술 계통 꿈을 꾸는 학생들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걸 포기하고 포기를 강요당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행복하게 좀 꿈을 꾸는 과정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냥 맹목적으로 불행하게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는 그 과정과정마다 결과가 어떻더라도 행복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즐겁게 지나갔으면 좋겠고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마치 K-POP 아티스트들은 평생 그걸 할 것 같은 기간을 보내죠. 근데 그러지 않은 확률이 더 많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 훨씬 더 많아요. 그럴 수 있다는 현실적인 감각조차도 아프지만 받아들여야 좀 단단한 마음이 될 것 같아서 친구들은 마음이 근력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이 닥쳐도 너무 좌절하거나 너무 슬퍼하거나 실패했다고 생각한다거나 그게 아니라 그리고 사실 지금 아이돌을 하기에는 늦은 나이야 라는 그런 편견들을 깨고 우리가 뭔가를 해보고 있잖아요. 이미. 그러면 앞으로 닥칠 그 무엇도 우리가 어떻게 해보느냐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경험을 토대로 조금 더 긍정적인 희망을 가질 수 있으면 그걸로 일단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진짜 K-POP은 산업이었어요. 공장이었어요. 전문가들이 모여서 전문가들의 힘에 의해서 상품이 만들어지는 엄밀히 말하면 저도 거기에 한 일원이었고요. 저희가 어릴 때부터 코러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로 그 산업에 있는 현장에 제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건 독립적인 창작이 가능한 음악인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지금처럼 아찔한 선배들이 학생들이 들어오자마자 창작을 바로 해낼 수는 없죠. 뭐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배운 후에 선배가 되면 그 후배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인큐베이팅이 가능한 교과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을 조금 짠 것도 사실 있습니다. 본인들이 해보고 그 경험을 토대로 누군가를 가르쳐보고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면 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이 업계에 종사할 수 있게 되니까 최종적으로는 좀 멀리 보고 있어요. 어디까지? 이 친구들이 나이 많이 먹어서까지 가르칠 수 있는 정도까지. 저기 계신 선배님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교수님들이 내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수월하게 잘 됐던 것 같아요. 아주 나이스. 예. 아, 나이스. 네. 나이스. 네, 선배님들 덕과 이제 교수님 덕이 컸죠. 조교님 덕도 있고. 네. 저번 2학기 때 먼저 노래가 나왔었는데
호원대학교 뮤직 프로덕션과 학생이 트랙을 만들고 아제르 선배님 중에 주연 선배님이 곡을 써주시고 해서 이렇게 곡이 탄생하게 되었고요. 2학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녹음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는 안무를 창작을 하면서 연습을 했는데 그때도 아제르 유경 선배님이 안무 창작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같이 작품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또 아제르의 유진 선배님이 전체적인 의상 디자인이나 또 와서 메이크업도 수정을 많이 해주시고 메이크업 전체적인 시안 같은 것도 많이 보내주시고 해가지고 많이 도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하고 싶으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약간 해드리고 싶은 말은 하고 싶으면 오시고 하고 싶으면 하세요. 끝입니다. 오! 이야! 멋있다. 상려도. 멋있다. 나이 때문에 되게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실천하는 것도 다르고 마음가짐이 다르면 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할 수 있는데 되게 아, 나 나이 많아서 안 될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 자체가 원래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희도 나이가 적지는 않은 나이이긴 한데 그런 걸 불구하고 이렇게 도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POP 산업에 계속 있다 보면 계속 오디션을 떨어지거나 회사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면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 여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좀 더 좋은 곳에 더 저를 찾는 곳에 가서 더 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급해하거나 상처를 많이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아제르를 처음 만들 때도 그런 계획은 없었어요. K-POP 학과를 처음 만들 때도 저 붙여서도 아, 그거 뭐하러 시작을 해요? 그거 뭐 중학생 때부터 해야 되는 거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맡아서 학생들을 뽑았는데 학생들의 눈빛이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뭐하지만 유기묘의 눈빛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끝났다, 그러니까 난 버려졌다라는 표정들이었는데 그 눈빛이 있을 수가 없고 되게 마음 아프고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 학과를 만들 때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말렸어요. 그런 걸 뭐하러 하느냐, 진짜 나이 든 애들 붙잡고 뭐할 거냐. 그래서 안 되겠다, 얘네들에게 뭔가를 지금도 늦지 않았고 우리가 뭐든지 해볼 수 있다는 거를 몸으로 실천시키고 싶어서 그냥 제가 일을 벌린 거예요. 무조건 벌려서 학교에 특성화비를 지원을 하고 신청을 해서 많은 비용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비용 절감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우리 끼지 해보자. 비용 절감을 하려면 사실 본인들이 스스로 창작을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엔 점점 더 창작을 하는 능력도 좀 향상을 시키고 그래서 항상 아찔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과한 경쟁을 하지 않게 그리고 내가 튀어 보이고 싶어서 남을 짓밟는 행위는 하지 않게 서로 같이 잘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원하는 걸 해봤다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이다라는 걸 좀 느꼈으면 좋겠고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를 하든 내가 이 지정해놓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무조건 실패다라고 생각하면 인생이 평생 불행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내가 뭘 하겠다라는 건 방향을 정한 거지 어떤 도달해야 되는 지점이 정확하게 표시된 건 아니니까 내가 그 방향을 가고 있다면 저는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방향이 심지어 바뀌더라도 인생이 흘러가는 게 꼭 내 맘대로 되진 않거든요. 하지만 그곳에서 내 스스로 편안함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면 인생은 성공한 인생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꼭 뭐 대단한 성공을 가져야만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공하면 그 다음에는 내려오는 일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저는 제가 코러스에서 데뷔시킨 팀이 끝나는 것까지를 보고 나서 느낀 점들이 있었어요. 데뷔 때부터 성공하고 그 이후에 몰락까지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당신들의 인생이 더 중요하다. 심지어 여러분이 꿈꾸는 꿈보다도 여러분의 인생이 더 중요하다는 걸 꼭 말해주고 싶어요. 저희 4월 2일에 뮤직비디오 캔들라이트랑 이렇게 노래랑 나왔는데 음원 사이트에서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뮤비도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몰라스였습니다. 아몰라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억나.